자꾸 나와 선율. 기차랑 선율.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선율. 내가 봐주니까 좋지, 관종아. 네, 좋아요. 이 자식아. 피피정원인데 요거 들어가면은 발동. 우선은 각계로 한 다음에 어디 나왔죠? 빰빰빰빰 여기 있네. 각계로 하고 이제 삐에로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삐에로 애들은 나중에 잡고 어디 갔어? 죽여 죽여 죽여. 잡았고 관종 한번 봐주고 나왔다. 아씨 관종 많아. 여기랑 여기랑 또 하나가 여기. 오케이. 다 안 가요 이게? 그러면서 관종 작업 동시에 합시다. 이들 쭈쭈쭈쭈쭈쭈쭈. 근데 이거 퍼즈 한 다음에 움직여도 안 보는 걸로 치나요? 아니겠지? 이거 왜 때려잡다가 말어? 잡고. 증발사 탈출. 그래, 이건 좀 사기지. 추출하다가. 훈이 잘한다. 잡은 것 같은데. 어디 가셨지? 여기 가셨네. 어씨, 이거 탈출시키려고. 엉뭉이 탈출시키려고, 이 자식들. 큰일 날 뻔했네. 죽여라, 사무직! 예! 사무직이 막타를 때렸어요. 사무직 좋아. 이거 몇 프로 올랐을까? 두 배 올라갔나? 6%. 되게 안 붙네, 눈물. 아이고, 잘못했네. 따블이에요? 더블업. 여러분 이 화면 여기에 고정이야. 우리 딴 화면이 없어. 미안하지만 관종 한 분 오셔가지고 참 좋죠? 딴 화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봐야 돼요. 이제 계속. 아주 잘 돌아간다 집안꼴. 딴 데를 못 보고.
227. 예, 미미크리 무기까지. 유후. 좋아, 좋아, 좋아. 대머리가 아니니까 좀 안 세 보인다. 대머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부러? 이거 좀 약해 보여요. 대머리가 아니라. 대머리를 세 보이잖아. 왠지 그, 모 만화의 캐릭터 같은. 왜, 펀치 하나로 다 없애시는 분 있죠? 근데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약해 보인다. 대세는 대머리야. 미미크리를 들어도 약해 보이잖아, 이거 봐. 엘리나. 약해 보이잖아. 약해, 약해. 자, 우리가 한 200만 모으면, 200개만 모으면 되는데, 워더비 마탄 할까? 어린 왕자 하나 할까? 미녀와 여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됐다. 눈의 여왕. 아, 관종 아조씨. 아이, 젠장할 관종이다. 관종 넣고 벽 보는 여인 넣고 용병스, 용병스 넣고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샤오 꿈꾸는 해류 형석띠 아무것도 없는 전담일진 거목수액 오너리오 됐죠? 제작업 1초 같이 보면 돼. 이쪽을 보면서 이쪽을 보면 되지. 거목소에 못 들어가겠네. 끝. 파고드 초코 한 번 더 캐릴까요? 더 캐고 퇴근하죠. 그래도 억압이 높음이라 나쁘진 않다.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익숙해지면. 탈출하면 잡으면 되고. 야, 근데 레드댐 면역인데 레드댐 무기를 주냐? 너무하잖아.
블랙 무기를 주던지. 보통 무기 추출한 걸로 얘를 상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치? 엉뭉이처럼. 얘는 특정 결과. 따다다다다. 몇 시에요? 어우, 1시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내일, 아, 한번 봅시다. 차마 고치가 된 직원. 이거 아까 이거 웃는 얼굴 이거 아까 골랐거든. 근데 안 나오더라. 이거 알레프라 그랬거든. 재추출할까요? 알레프 이거 고를까요? 고민이다. 어, 아까 가운데가 고른 거 맞아. 저 기억하고 있어요. 웃는 얼굴. 마법소녀 나올 때까지 재추출할까 그러면? 어? 계속 나왔다. 아, 얘도 시선인 거 보니까 얘가, 얘는 안 봐야 되는 건가? 시선이 느껴진다는 무서워. 기괴한 열쇠구멍에 누군가 시선이 느껴진대. 시선이 느껴지면 얘가 안 보이는 애, 안 봐야 되는 애 아니야? 자, 이제는 제 머리가 터져나갈 시간이에요. 안녕히. 개수. 이게 새란 얘긴데. 새가 다 모이면 뭐가 나오나, 나오나 보지? 근데 어차피 재시작 포인트가 41포인트가 42딜이 있으니까, 그래, 새 한번 골라보자. 이거 우리 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면, 튀면 되잖아, 42를 차로. 어차피 튈 거면 빨리 튀는 게 낫지 않아? 골라! 과감하게. 새 정보나 얻어봅시다. 노답 새 형제? 새 노답 삼 형제? 세계 어딘가 강과, 강을 통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는 강과 통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틈이나 구멍이 있대. 때때로 외곽의 검은 숲에서는 그 틈을 통해 튀어나온 존재들을 발견하고 있대. 검은 숲에서 데려왔나 보다, 얘들을. 우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환상체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아, 환상체를 창조했구나. 환상체가 있긴 있는데, 얘기는 이런 거지. 환상체가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 그 와중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들의 기술이 환상체를 창조했대. 만든 게 있네. 어쩐지 나 이상하다 했어. 왜냐면, 이걸 어떻게 잡아왔나 했거든. 이렇게 센 애들을. 물론 토끼띠임이 있어가지고 제압하는 건 없지 않겠지만, 갇혀있단 말이야, 산채로. 얘들이 뭘 무슨 기술로 만들었네. 이건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인가? 격리시켰어요. 야, 이제 거의 엔딩 가나 보다. 지금 거의 엔딩인 것 같아, 느낌이. 무시한다, 반박한다. 반박한다? 난 열심히 일할 거라고, 회사에서. 후, 점차 허들을 높여가 볼까? 지난번처럼 좋은 결과 기대할게. 제한 시간 내에 클리어. 뭐, 이번에 나 제한 시간 내에 클리어 했어? 나도 몰랐는데 깼나봐요, 제한 시간 내에. 그거 뭐 몇 분이, 16분이었나? 15분이었나? 언제 깼지? 와,
어떻게 했어, 내가? 나는 전혀 몰랐어. 얘가 B구나. 해킹해가지고 알려준다는 얘기. 알려준다는 애. 아, 스토리가 몇 개야, 이거는? 이건 또딴 스토리야? 아니면 아까 B가 얘야? 모르겠다. 아씨, 뭐야, 이거. 스토리가 너무 연관돼서 많이 나와. 호크마 미션. 용기 100 이상 직원 3명. 많은데? 넘나 많은데? 호크마. 아, 난 그거 타이머를 볼 시간이 없었던 게 지금 관종을 보고 있어가지고 관종 보느냐고 못 봤어. 자, 복지팀 체력 회복 탄환, 정신력 회복 탄환, 탄환 회복량 증가. 체력 회복이겠지 뭐 이거는. 마인드 이거는 어차피 정신력은 회복하면 되니까 우리 화이트 창으로. 체력 회복합시다. 이 연구를 진행할 거야. 얘 말은 알아듣기 쉽잖아. 구어체니까. 관리법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별로 안 써보이네. 내가, 이거 헤든급인가? 그러면은, 테페레이트를 할까요, 말까요? 테페레이트라고 끝날까요? 아니면은 이걸 해? 이걸 해? 새? 새들 해? 이걸 해? 둘중 하나 해. 그리고 끝내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코어 억제를 할까? 아니면은 뭐 새는 어떻게 만드나? 야, 이게 세 명이 뭉쳐 있으면 되는 건가? 레이드? 새? 새 구경? 알았어. 잠깐만요. 좀 채우고. 새 구경하고 재도전하고 하자고? 깬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이걸 깬다는 생각은? 무조건 재도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미미크리가 있는데 우리는? 미미크리랑 유스티티아가 있는데? 공격 대상에게 준피해 25% 체력 회복이 있는데 우리한테? 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대박 성능을 갖고 있는데? 형석이랑 엘레나가 있는데? 천국 무기도 있고 아, 방어가 너무 없다. 쪼들린다, 방어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죠. 무기는 살려야 된다. 우린 죽더라도. 가봅시다. 이거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건데? 검은 숲 얘기하면서? 그지? 아까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었어. 반대편으로.
서류와 연관돼 있나봐. 혼인을 넣어주고요. 천국은 A를 넣고 전원 집결하고 만지지만 눌러. 그러면 탈출해? 다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 우선 정보를 알아보자. 예. 정보를 알아봅시다. 막 그냥 막 하지 말고 잠깐만. 자기 거 아니라고 지금 자기 회사 아니라고 막 하지 말고. 아, 그 다 나온다고 어차피? 아, 제가 탈출하면은 다 나와요? 아, 그래? 그래요. 그럼 왜 골랐어요? 그럼 안 되잖아. 탈출을 안 시켜야 되잖아. 이씨. 잠깐만, 이거 좀 장착 좀 하고. 장착 좀 하고. 가오 좀 받고. 그거, 그 정도는 괜찮지? 가오 받고, 이 정도는? 가오 받고 싸워야지. 여러분 좀 이게 막 하진 않아. 저는 항상 할 때, 항상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인생을 살듯이. 인생이 두 번이 없잖아요. 최대한, 어, 이 새 귀여운데? 눈 봐. 뿅뿅뿅. 뿅뿅이 같아. 뿅뿅뿅뿅뿅. 눈알이 있는 애가 양쪽에 있네, 옆방에. 눈알 친구들. 눈알 친구들. 귀엽다. 이게 눈알 많은 게 귀엽기가 쉽지 않은데. 자, 관리법 봅시다. 시설내 직원이 5명 사망할 때마다 클리퍼트 카운터가 감소하였다. 와, 이거는 탈출하기 딱 좋은 관리직이 아니라 사무직도 포함될 거 아니야. 작업 결과가 나쁨일 때 감소. 좋음일 때 상승. 아, 좋음일 때 상승 있네, 그래도. 근데 해금을 많이 해야 되네. 한 번 더 열어볼까요? 이번에 깰 거야, 나는. 여러분이 무시해가지고 나를, 저는 깰 겁니다. 원큐에 깰 거예요. 나도 고인물이 될 테야. 두고 봐라. 한 번에 클리어 해줄게. 근데 용기 100 이상 직원이 8명이 있네. 8용사. 8이네, 용사. 나를 무시해서 열받았어. 깰 거야, 씨. 어떤 보스인지 모르지만 따라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다섯 개. 2단계 비상 상황이 되자 탈출했다. 부선이 정상 상태였다. 아우 뭐 씨. 매혹에 걸린 상황이 되고 매혹에 걸린 대상은 피해량이 줄어들어 매우 안전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사망하였다. 매혹을 풀어야 되겠네. 아, 나 매혹 치른데. 저 나무도 그럼 탈출하는 거 아니야? 부서가 정전 상태가 된다는데?
이거 들어간 폭주? 아 여인 또 씨. 테디 예측해도 되나? 하나 하나예요? 한 군데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군데 나올 텐데, 아, 8주까지. 호박색 여명. 맥심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다 푸네. 아, 되게 안 붙네. 6%인데. 입을 찢어 놓고. 아, 불만 꺼져요? 불만 꺼지면 무슨 효과가 있죠? 불만 꺼지고 탈출하는 거 아니야? 원래 보통 교도소에서 얘 탈출했다. 교도소에서 부장님이 친구 온 거 알고 탈출하셨는데? 매혹을 정정된 부서에서. 아, 매혹된 직원을 부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 매혹되면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말도 안 되지. 보통 여기 근데 그 얘기는 없는데? 뭐 보스가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는데? 숨겨진 보스인가 봐. 그죠? 얘를 강제로 탈출시켜야 되는데? 아, 그 매혹이랑 달라요? 움직일 수 있는 매혹이야? 부장님이 지금 막 때리고 있어. 친구 왔다고. 야, 내 친구 불러와. 내 친구 불러오란 말이야. 그러면서. 무서운 부장님. 새 부장님이 난리를 치고 계시네. 그럼 얘를 탈출시켜? 세 명을 다 탈출시켜야 되나요? 새를? 세 명이 나가서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드래곤볼처럼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조건이 뭐야? 드래곤볼 조건이 뭐냐고?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 두 명을 탈출시켜? 하나만 탈출시키면 돼? 탈출이 문제야. 아, 아까운데 이거 지금 잘 캐놨는데 게임 오버 시키기가